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기도 수첩이 빨리 건너뛰었습니다. 7장 읽고 나니 바로 60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이사야의 복음에 대한 예언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빛이죠. 빛이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빛이, 영광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부터 쭉 이야기하죠. 오늘 60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끝까지 2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윗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무기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영광입니다. 빛입니다. 쉐키나 글로리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당신이 구름, 그 다음 불기둥으로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실 때 그 놀라운 빛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을 여기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빛을 바라라는 것 속에 통해서 그냥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얼굴에서 빛이나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어떤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진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반영이 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첫 번째는 빛이 이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영화롭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장하고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어두움은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운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에게 확실하게 임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신, 그러니까 구분돼서 나타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그 영광이 빛이 있는, 빛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진정한 영적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고 그리고 기능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통해서 주시는 참다운 증인의 축복이죠. 이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고 나라들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빛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은 그 빛은 그 광명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도록 분명히 나오게,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구원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60장 전에 있는 59장, 5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53장부터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53장이 바로 우리를 고난당하는 바로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종 인자지요. 그분이 정말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59장 후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모든 걸 다 하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59장 뒤편에 제일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단락에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영광을 다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무리가 다 모여 돌아옵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포로로 되어 있는 아들들 먼 곳으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실제로 뭐 딸들에서 정말 실제로 그들을 속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로 모든 그 사회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진짜 기쁜 빛을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바다의 부가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구체적인 설명이 6절부터 나오지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라고 했는데요. 미디안,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대부분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 싣고 오는 것이 가득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서바 사람들은 다
그 금과 유황을 가지고 아라비아 북동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게달 사람들, 약물이 사실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58장 뭐 이런 데 보면요. 이스마엘의 어떤 그 후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흩어졌던 모든 족속들, 심지어 복음을 믿지 않는 족속들까지 다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다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고, 그래서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실제로 그 모슬렘 사람들도 실제로 진짜 언약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언약의 제단에 기꺼이 받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집을,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오직 언약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간 같이 오는 자는 누구냐. 이 날아온다라고 할 때 빨리 오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 전쟁 올 때 말 타고 오는 사람들이 날아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보니까 모든 섬들이 악마하고 부시중해나 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배를 타고 이제 오는 겁니다. 엄청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시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그때 우리가 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거룩하신 그분에게 드리려고 할 겁니다. 왜?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정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들을 그리스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회복이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앞으로 일어날 비전입니다. 그 에스라 7장 27절에 보면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그 너가 너희 땅 가서 실제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7장 27절에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그 왕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7절을 보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시간표에도, 구약의 시간표에도 머지않아 성취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성취는 아직까지 더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나중에 좀 보게 되지만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그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복음화 더더욱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때 모든 나라 각 족속과 각 방언으로 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영화롭도록 찬양합니다. 이게 점점 폭이 늘어나면서 완벽하게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 일을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아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었는즉 너희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이제 이야기하지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이것을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응답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같이 성벽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 벽도 같이 쌓습니다. 이 도와줍니다. 응답이 되거든요. 하지만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나중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에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성벽을 다시 쌓는 응답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성벽을 쌓으면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지대에서 응답들을 여러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께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축복들 있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안에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여러분 통해서 성벽을 또 쌓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왕들을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적들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교류가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난 교류가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때문에 나가는 길들을 완전히 완전히 역사하시고 허감의 곳을 완전히 꺾으십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처럼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을 아름답도록 향기롭게 만드시고 이방인들 통해 향기롭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이죠. 좌소지요. 그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그래서 그 너를 괴롭힌 사람들은 너 발 앞에 엎드려서 진짜 그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이제 그 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버림을 당했지만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 이방에 젖을 빨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곳에 있는 어린아기처럼 그 순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로 내가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강포한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한번 금, 은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그 놋, 철, 그 다음 나무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가 넘칠 것을 그리고 화평이 그리고 공의가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비전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속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힘을 얻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앞으로 여시는 경제의 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겠습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후대의 문들을 발견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왜? 너희 백성들이 다 의롭게 돼서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 vindicated 됐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모든 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정확하고 rightful하고 당연하고 그리고 정말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정말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을 하고 정확한 해답을 응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영광, 손으로 만든 그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현장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시간표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확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들을 여러분께서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마음의 준비, 언약의 준비를 정말 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생각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마음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